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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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재 용재 따라하는 정치자금 오늘은 27번째 방송입니다. 2017년 4월 11일 27번째 방송입니다. 네. 제가 지금 조금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방금 천안에서 상담을 하나 하고 왔거든요. 그 저희 협회에서 진행한 사업 중에 무상으로 진행하는 기업 R&D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무상 능력 평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기업이 R&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근데 마침 예 맞아요. 기업 R&D 역량 진단 사업. 예. 아, 역시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네. 그 완전 역량 진단 사업인데 그 저 오늘 그 지난주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일부터 교육을 들어간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오후에 5시 반에 천안에 가서 미팅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오는 거리가 그렇게 먼 건 아니에요. 천안은 사실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오거든요.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퇴근 시간하고 딱 맞물려가지고 서울에 다 와서 예. 서울에 다 와서 길이 좀 막혔네요. 그래서 좀 서울 다 와서 양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좀 힘들었어요. 예. 근데 또 내일 아침에는 청주를 가야 해요. 청주. 청주에 있는 업체도 또 기업 R&D 무상 진단 사업입니다. 네. 내일은 또 어떤 업체를 만나게 될지 매번 이 컨설팅을 하고 나서 매번 새로운 기업을 만나는 거가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오늘도 전국구죠. 제가 아직 협약을 못했지만 부산에 있는 업체도 한번 상담했었고요. 광주에 있는 업체도 상담했었고 네. 우리나라 그 한국에 있는 기업들 다 상담할 수 있으니까요. 제주도에 있는 업체도 상담을 하고 싶고 예. 그래서 상담은 예. 그만 당당님 뭡니까 네. 그만하세요 초콜릿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숨 고르기를 하는 중입니다. 뉴스 하나씩 읽어보면서 숨을 골라볼게요. 네, 오늘 만난 기업은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고 담당자도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잘 되면 좋겠어요. 예.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무엇일까요? 네. 그 창업 오피스텔이 문을 연답니다. 창업 오피스텔. 예. 창업 그 하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서울시가 모텔을 개조했어요. 모텔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창업 오피스텔을 만들었는데요. 이 모텔이 어디 있냐면 신촌에 있는 모텔입니다. 신촌에 가면 모텔이 많죠. 네, 신촌에 있는 낡은 모텔을 매입해가지고 7월달에 입주를 목표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청년 창업 오피스텔은 대학가가 있는 신촌이고 대학이 많은 신촌에서 하는 거고요. 8개 회사 최대 20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임대료가 없고 실비의 관리비만 부담하면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그 모일 수 있는 공간이고요. 되게 재밌는 곳 같아요. 그죠? 3층짜리 건물에 있고요. 주방과 회의실과 세탁실, 사무기용 기구들이 있어서 아예 거기서 먹고 살고 하면서 창업을 할 수 있나 봐요. 그 제가 조금만 나이가 어렸어도 이런 곳에서 창업을 한번 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창업하는 것들. 모텔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모텔을 인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모텔을 매입해가지고 창업하는 걸 창업하는 걸 양성하기 위해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모텔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내놓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모텔을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개조해서 이렇게 내놓는 거죠. 내가 모텔 주인이라면 저걸 왜 저렇게 내놓겠어요? 내가 개조해가지고 좀더 비싸게 임대하면 되지. 다음 뉴스는요? 부산에 오픈스퀘어 D라고 하는 곳이 개소했답니다. 여기도 역시 창업을 지원해주는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곳이고요. 3층짜리 모텔이 3층짜리니까 여인숙 같으네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뭐 어쨌든. LGP는 창고에서 시작했고 저기 델컴스도 창고에서 시작했으니까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는 서울시에서 각종 창업 지원 제도를 도와주겠죠, 그죠? 입주하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에는 이제 이제 서울은 모텔을 개조해서 하는 거고, 부산에는 오픈스퀘어 D라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모텔이라고 안 하겠죠. 창업 오피스텔이라고 하겠죠. 센텀 기술 창업타운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던데, 부산에는. 여기는 150평 규모의 공공 데이터 활용 원숲 창업 지원 센터라고 합니다. 서울에도 있다고 하는데, 부산이 두 번째로 개소했다고 하네요. 예. 와, 서울이고 부산이고 창업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이 생기고 있네요. 그죠? 창업하시랍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게 뭘까요? 앙증맞은 카메라가 있네요. 샤오미가 360도 파노라마 카메라 VR이라고 하죠. 버추얼 리얼리티 VR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360도 촬영을 할수 있는 미360이라는 파노라마 카메라를 만든 거고요. 지난 6월 6일날 6일날 공식 출시했네요. VR 카메라를 표방하지만 액션 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저도 사실 VR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냥 취미삼아 하나 샀는데 쓸데가 없어 별로. 왜냐면 VR 카메라 찍은 영상은 올릴 수 있는 곳이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밖에 없거든요. 아, 네이버도 올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찍은 거를 같이 볼수 있는 방법 별로 없어갖고 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VR 관련된 사업은 많이 커지고 있죠. 예. 전용 어플리케이션 깔면 사진과 영상을 송출하고 편집하고 공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은 약 우리나라 환율로 28만 원 정도. 네. 확실히 샤오미는 대단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군요. 살짝 탐이 나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산학협력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내 전문가 그룹들과 산학협력에 나선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아산병원 같은 각종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50명의 딥러닝 연구그룹인 초지능 연구센터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10일날. 네. 카카오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떠한 서비스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설마 이걸로 알파고 같은 바둑 두는 게 로봇을 만들진 않겠죠? 뭔가 대단한 서비스 나오겠죠? 따라 하다 보면 따라 잡을 수도 있겠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든 따라 하는 게 좋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파리를 따라 다니면 화장실 가는 거고, 나비를 따라 다니면 꽃밭을 다닌다고. 뭔가 잘하고 있는 사람 따라가면 다잘 돼요. 최소한. 카카오가 구글 따라해서 뭐 손해볼 거 없지 뭐. 구글 훨씬 더큰 회사인데. 중기청은요, 맞아요. 샤오미 따라한 것부터 시작했죠. 예. 샤오미 회장이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날수 있다. 네, 그죠. 메가 트렌드 주변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날수 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트렌드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기청이 태국에다가 기술교류센터 설치했답니다. 중소기업청이 아세안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한국 태국 기술교류센터를 태국에 설치하기 위해서 태국 정부와 우리나라 그거 싸이월드 예. 우리나라의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거가 그랬잖아요. 싸이월드 보고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여튼 중기정이 맞아요. 싸이월드 보고 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이. 안타깝게 싸이월드를 만들어 놓고 예. 한국과 태국 사이에서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센터를 중기청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아, 오늘 내 방송 안 따라와, 사람들이. 빨리 하고 끝낼까 봐, 그냥. 에이. 다음 뉴스는요. 바로 옆 동네네요. 구로구. 지금 저희 협회가 있는 곳은 금천구. 옆 동네는 구로구잖아요, 구로구. 구로구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돕는다고 합니다. 구로구가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나섭니다. 해외 거래소 확보와 독자적인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 애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트로와 손을 잡고 해외 지사와 사업과 함께 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지사와 사업은 얼마 전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아요. 그죠? 요번에 하는 거는 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12개 나라, 21군데에 해외 공동 물류센터를 만들고, 거기 통해서 중소기업 등의 물류 마케팅, 현지 통관 입출고와 운송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자체적으로 물류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곳들은 이번에 이용을 하면 좋겠네요. 구로구에 있는 게왜 이런 걸 할까요? 구로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죠. 저희가 있는 금천구 가산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죠. 예. 구로 디지털단지, 가산 디지털단지 이걸 합쳐서 지밸리라고 합니다. 지밸리. 예. 다음 소식은요. 이번에 가스공사입니다. 가스공사. 옛날 구로공단이. 옛날 구로공단이 지금 구로 디지털단지죠. 가산 디지털단지고. 예. 한국가스공사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4월, 그러니까 4일과 7일, 일본의 지바현 마쿠아리 메세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국제가스산업 컨퍼런스와 전시회에 한국 중소협력업체들 부스 설치를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자기네가 나가는데 부스가 좀 여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부스를 설치하는 걸 지원해서 동반성장 등을 무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성장관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스 공짜로 준다는 얘기죠, 예.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순서는